네, 이제 공모주 열풍이 다시 이제 뜨거워지려나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까지 이 청약 일정이 줄줄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데 공모가 지금 수준에 대한 거품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글쎄요, 투자자들이 조금 유의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공모가를 또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해라 기자,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러게요. 이 청약을 언제 할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종목들이 이제 줄줄이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하반기 대여로 꼽혔던 종목들이죠. 카카오 뱅크, 크래프톤, 카카오 페이까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일반 청약의 진행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을 하고 바로 이제 상장 절차가 바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차질이 빚어진 이유가 있었죠. 언급해 주셨듯이 바로 이 공모가 거품 논란이 네. 일면서인데요. 일단 8월 초에 일반 청약이 예정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번 달 14일,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였겠네요.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이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면서 일정이 다소 미뤄지게 된 건데요. 금감원 쪽에서 기업이 공모가 산정 그리고 기업 가치 이런 주요 사항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좀더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취지로서 다시 한번 이 정정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일에 크래프톤 쪽에서 공모가 희망 범위, 그러니까 상하단 밴드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것을 낮춰서 정정 증권 신고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공모가 범위가요,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일에 다시 제시한 공모 희망가가 40만 원에서 49만 8천 원으로 지금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네. 약한 5만 원가량씩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모가가 낮아지면서 공모 예정된 그런 예상 금액치 역시나 좀 낮아지게 됐는데요. 정정 전에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공모액을 좀 추산을 해봤을 때약 4조 6천억 원에서 5조 6천억 원 정도가량이 모일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기업 공개 이 시장에서 가장 최대 금액을 모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얻은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모가가 다시 한번 산정이 되면서 공모 예정 금액이 좀 다소 낮춰졌습니다. 3조 4천억 원대에서 4조 3천억 원대까지 이렇게 낮춰지면서 결국 삼성생명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없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공모가 낮춘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바로 이 기업 가치가 다시 한번 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기업 가치를 이쪽에서 좀 높게 쳤습니다. 지금은 수정을 해서 35조 736억 원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실적에서 크래프톤을 두배 정도 앞서고 있는 NC소프트의 시가총액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뭐 NC소프트 이런 대형 게임 업체뿐만이 아니라 월트 디즈니라든지 워너뮤직그룹 이런 글로벌 콘텐츠 업체 두 곳을 함께 제시를 했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여서 어떠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두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금감원 쪽에서 판단을 한것 같고요. 결국에 적정 시가총액을 35조에서 29조로 대폭 좀 낮춰서 제시가 됐고요. 네. 비교 대상에서도 NC소프트, 넷마블 이렇게 국내 게임 업체 4개 정도만 함께 언급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 금융 당국이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심사를 좀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앞둔 기업들도 이 상장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공모가를 좀 알아서 낮추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크래프톤이 기업 가치 산정하면서 비교 기업으로 이렇게 비교했던 기업들이 월트 디즈니, 뭐 워너 뮤직 등이었는데 글쎄요, 이게 비교 기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지혜 기자. 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다소 좀 고평가됐다라는 논란은 이전부터 좀 있어 왔던 게 사실인데요.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 카카오뱅크가 스스로 자기 몸의 가치를 매긴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기업 가치를 볼때 23조 원이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좀 봐야 될 것이 사실 국내 1위 금융지주사가 KB금융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총은 좀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좀 얘기도 여럿 나왔습니다. KB금융
금융의 자본 총액만 두고 봤을 때요. 이 카카오뱅크의 15배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둘이 시총이 같으니까 이게 가늠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잣대에 대한 의문, 물음표 이런 부분이 찍히는 거고요. 비교 기업을 글로벌 해외 인터넷 은행으로 두었는데 그 네 개사로 골랐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고평가됐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인터넷 은행 플랫폼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다. 이거를 인정은 하는데 이거 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역시 해외 펜테크 기업의 세 개사를 비교 기업 으로 했는데 대표적으로 페이팔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또 시총 산전 방식이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 성장률을 토대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정 방식이 주로 적자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비슷하게 계산한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걸 또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이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뭐 기업 가치도 매기고 공모가도 매겼는데 비교 기업들과 이 IPO 기업들을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뭐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래 그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거나 아주 낮은 기업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치를 구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좀 덜어 있었습니다. 참고를 네.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기업 가치에 대해서 뭐 그 자평? 좀 이런 높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자신감 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투자 기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과하게 책정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기업 증권사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네. 이재 기자가 잠시 살펴줬듯이 이 공모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기업 가치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가치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아 좋은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청약에 많은 관심을 갖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요도 늘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높아진 공모가에 따라서 모이는 금액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이런 조달한 자금이 좀 확대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장 후에 모인 자금으로 이제 재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 측면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수료 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증권사에서 유력 IPO 대여들을 좀 선점하기 위한 그러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아는 대표님께 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좀 비상장 기업인데 이미 증권사들에서 조금 물밑 작업을 진행을 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장을 향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 본인들과 이 주관사 선정을 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많이 피력을 하기도 한다는데 그만큼 이런 경쟁이 굉장히 과열이 돼 있고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증권사들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 기업 입맛에 맞는 높은 공모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딜을 성사시키면 통상 이 대형 IPO의 주관사로 참여한 증권사들이 공모 금액의 한 0.8%를 수수료로 취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흥행을 했을 때 또 향후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그런 금액도 수수료로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IPO 수수료로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공모가가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돼서 결국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네. 그때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또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또 애청자 중에 이센조님 계시잖아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게 사실이다. 뭐 이렇게도 의견도 주셨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왜 유재 기자님 출연하는 그 유튜브 보니까 주톡피아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좀 봤는데 거기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그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보신 부장님 한 계시더라고요. 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마. 뭐 하여튼 어쨌든 계시겠네. 맞아요, 보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지금 어쨌든 의무보유 확약 현황 뭐 이런 거 좀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고 또 균등 배정도 확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유리하게 좀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할 때 좀 고려할 사항
상황도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7말 8초라고 보시면 삼총사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주의를 기울여서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각종 흥행 기록을 좀 쓸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형 기업들의 공모주에 공모주가 2주 안에 3건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약하고 증거금 환불 과정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겹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빠듯한데요. 일단 청약 증거금 반환 과정에서 큰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전산망 장애 발생 우려도 있다라는 거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가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투자 관점에서 이 중복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집니다. 우선 중복 청약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크래프톤이 마지막으로 중복 청약 대여입니다. 이건 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청약 증권사 표가 나와 있는데 이곳을 보면 세 곳입니다. 모두 한 주씩 확보를 하시려면 한 계좌당 청약 증거금이 필요하잖아요. 200만 원에서 249만 원으로 총 세 계좌니까 600만 원에서 747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비례 배분으로 추가 공모주를 나는 좀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면 추가로 나머지 목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걸 좀 네.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이 이제 카카오뱅크인데 여기는 청약 증권사가 보시면 네 곳입니다. 고려사항은 이곳은 중복 청약이 안 됩니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증권사 중에서 한 곳만 네.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에 해당되는 청약 증거금을 넣으면 한 주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최소 청약 증거금이 16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50%가 균등 분배 그리고 50%가 비례 배분을 좀 채택을 하고 있는데 100주를 청약하면 50주 같은 경우에는 청약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고요. 50주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낸 이들에게 비례 배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는 청약한 이들에게 모두 좀 나눠주는 네. 그런 복지 같은 느낌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청약 증거금 100만 원만 있다면 동등하게 공모주를 배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증권사 두 곳이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한 곳에서만 100만 원만 청약 증거금을 넣으시면 한 주 확보는 가능하고 그것 제외하고는 모두 반환되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요. IPO 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의 최대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비중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 곳 모두 해외 증권사를 주관사로 참여시켜서 절반의 물량 정도를 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카카오뱅크 48%이고요. 크래프톤이 55%, 카카오페이가 56%에 해당됩니다. 단 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게 금융감독원이 해외 기관에 그 의무 보유 확약 기간 이런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청약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첫날에 패대기 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튀할 수 있잖아요. 이 여부를 또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